하관이 좋고 귓볼이 도톰하고 콧볼이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귀 옆으로 퍼져야 돼. 일 잃고 나면은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도 말년이 좋아지잖아. 정말 열심히 조심히 하면은 말년에 또 복이 있을 수 있거든. 손주 새끼를 낳는데 손주 새끼가 서울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팍팍 가거든. 그거 역시 말년의 내복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좀 많이 시청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말년은 과연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가 말년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분을 하면 이제 관상으로 따지고 보면 하관이 좋고 귓볼이 도톰하고 콧볼이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귀 옆으로 퍼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관상적으로는 말년이 참 좋아요. 말년이 좋은 사람은 말년이 좋은 나이, 말년이 좋은 뭐 생년월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초년에 정말 열심히 살고 대가성, 뭐를 잃었다. 사람은 변하는 게 그냥 변하지 않잖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변하거든. 술을 맨날 흥청망청 먹은 사람도 뭐를 하나, 가족이나 자기의 소중한 거를 하나를 잃잖아. 일을 잃고 나면은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도 말년이 좋아지잖아. 그치? 그쵸. 부부도 궁합이라는 게 이 사람은 맞는 사람 있고 이 사람 만나서 재물이 확 일어난 사람 있고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는 말년에 좋은 사람은 정해진 삶이지만 정해진 그 운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말년이 복이 있고 복이 없고가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너는 말년에 복 있는 사주야, 너는 말년에 쪽박 차는 사주야 이랬단 말이지. 근데 이게 반대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조심히 하면은 말년에 또 복이 있을 수 있거든. 이게 나와 사주에 말년에 복 있는 사람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년에 복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가. 그랬단 말이지. 근데 보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 똑같아 사는 게. 50이 됐는데도 똑같아. 50을 넘어가도 똑같아. 이거는 뭐야?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 사주는 이렇게 큰데 복이 있어서 이렇게 너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사는 방식이나 직업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그 복을 내가 못 받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에 맞춰서 직업이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살면은 이 좀 삶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변하죠. 말년 자체가. 난 변해요. 그래서 저는 사주 놓고 궁합 보잖아요. 연월일시 사주 팔자를 놓고. 전 사실 이 길을 가지면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각자 살아온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궁합이 너무 잘 맞는 사람도 이혼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년의 복이라는 건 내가 젊어서 갖고 놓은 걸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면 그 말년의 복은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년복은 진짜 본인이 노력한 만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내 자식들이 나한테 잘한단 말이야. 그것도 내 말년의 복이야. 손주 새끼를 낳는데 손주 새끼가 서울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팍팍 가거든. 그거 역시 말년의 내 복이잖아.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본인가요, 자식인가요? 잘 돼, 그러니까 말년복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두 개 다야. 두 개 다.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아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그럴걸? 네. 또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래도 남한테 꿈질 안 하고 갈 정도는 있어야지. 그럼 정확하게 말년복이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편안한 사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말년에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네요. 말년에 자식 때문에 속 끓여.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지금 얘네들 지탁거려야 되겠어? 내가 나이 먹어서 이 설거지통에 이렇게 손 담그고 살아야 되겠어? 그렇지 않고 마음이 편하면 거긴 재물도 좀 따는 거고 자식도 좀 나한테 잘하는 거거든. 요즘은 근데 세월이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 같으면 몸이 성할 때까지 그냥 반일하고 일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 먹어서 언제까지만 일을 하고 나는 이제 쉬고 아내랑 혹은 또 이제 자녀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마지막 보낼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것 또한 말년 복이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 또 이제 요즘은 또 이게 있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걸 보여주려고 젊은 엄마들이 가계부 신경 안 쓰고 많이 이제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살짝 즐기면서 이제 말년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거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